기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아침 바이오주 종목 분석 한번 해 볼 텐데요 셀트리온 삼형제 분석할 겁니다 자 그 이전에 닥터K 네 번째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인데요 부산에서 이번에 강연에 합니다 자 80페이지 상당 필살기 강의안 지급할 테고요 3시간 동안 한번 주식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 되리라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고요 부산 경남 인근에 계신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어디 보시면 되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여기 보시면 강연의 개최 여기다가 선착순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입력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최근에 바이오주 투심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에 중반 정도부터 올해 19년 중반 정도부터 벌어졌던 바이오에 대한 이슈들 잠깐만 짚어보자면요 한미약품은 얀센으로부터 권리 반환 그래서 상당히 주가에 안 좋은 또 상황이 있었고요 코롱티슈지는 인보사 성분이 이상하다 그래서 거래 정지됐습니다 자 신라제는 텍사백 임상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 그죠 헬릭스미스 이번에 임상 과정에서 신약과 위약이 혼용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과를 아예 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쩌만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도 안 좋죠 그 다음에 코롱티슈진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낙폭 상당하고요 여기 보십시오 자 4만원 하던게 8천원에서 멈추고 쩌만가입니다 그 거래 정지입니다 자 신라젠 야 참 여러분들 이 고통받는 분들 많을 거예요 쩌만가 몇 번입니까 3번 맞았어요 지금 9천원인데요 얼마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최고점은 15만원입니다 거의 14배가 까진 거나 마찬가지죠 14배가 까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90% 이상 까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 바이오 쪽에 투자 많이 하신 분들 계실 텐데 헬릭스미스 최근에 쪼만가 두 방에 또 추가하라 자 뉴스를 봤는데요 대표이사 처가 쪽에 임원 출신들 이런 사람들 다 팔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신라젠도 대표이사 다 팔고 나가고 그 다음에 천억 규모로 팔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도 내부자 거래 통해서 팔고 나간 거 아니냐 하면서 수색 하고 조사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임원들의 도덕성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바이오 투심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자면 휴젤은 좀 돌아서고 있으나 이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깔끔한 상황이 아니고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 휴젤은 겨우 돌아섰어요 자 신라젠 헬릭스미스 점화한가 연속으로 두들맞고 있고 HLB 돌아서고 있으나 별로입니다 그죠 자 나머지 종목들도 하락 추세에서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고 매지원 하나 이제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 있는 하락 추세 엔드 박스권 돌파 시도 나왔는데 여기 앞전 상황만 보십시오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정적인 투자가 안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압수수색 분식회계 거의 확실하거든요 임원들 내지는 직원들이 다 자백을 했고요 회계 담당했던 법인에서도 분식회계 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자 한 이후에 압수수색 소식 때문에 6% 이상 하락 자 나머지 제약군으로 분류되는 회사들도 별로예요 어느 하나 괜찮은 권역 없고 오늘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저 발암물질 있는 약품들 판매 중단 그렇게 나왔던데 한미약품도 있었고요. 대용제약도 있었고 보령제약도 있었던 걸로 확인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종목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일단 확인했어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정도만 접근하자고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고 셀트리온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셀트리온 보기 전에 셀트리온 잠깐 보자면요. 자, 최근에 기관이 자꾸 사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램시마 SC 자, 피하주사제 돼 있는 부분 유럽의 판매 승인 공고 떨어졌고요.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판매 나가야 되니까 그 기간이 그죠? 승인 공고가 떨어지고 확실하게 이제 허가가 떨어지는 과정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바로 약이 출시돼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공급계약도 체결된 부분 한 2천억대 규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그 세부적인 내용 그런 거 있죠. 매출이 몇천억 규모 그 다음에 뭐 추가 어떠한 지금 임상 제품군들 어떠한 것들 있고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성의가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닥터케이는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그냥 슬쩍슬쩍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넌 뭘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차트의 흐름 그리고 수급 상황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봐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등과 잘 매치를 시켜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긴 흐름에 투자는 잘 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단기 투자 성향인데요. 닥터케인 한 3, 4일 정도 끌고 가는 게 거의 기본이에요. 많이 끌고 가면 한 일주일 이 정도 끌고 가는데요. 그렇다면 화면이 왜 이렇게 끊기죠? 죄송합니다. 뭔가가 밤새도록 컴퓨터를 좀 켜놔서 그런지 조금 오류가 있는 모양인데 잠깐만 좀 대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방송하고 있었는데 일단 돌아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요. 방송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럼 저한테 무엇을 도움받느냐 도움 안되면 여러분들 보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지와 저항 내지는 차트의 흐름 내지는 지금 현재 강세라든지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닥터케이는 특화되어 있으니까 차트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더 심도 있게 하시고 닥터케이에게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더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금상첨화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여타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좋지 않고 불안한 부분이 많으니까 오히려 셀트리온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누가 뭐래도 명수일 상부하게 바이오 시뮬러 쪽에 퍼스트 무브이기도 하고 자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도 진출하려는 그런 큰 전략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접근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 1등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쪽을 아무리 좋지 않다 해도 기관 외국인들 큰 자금 움직이는 펀드에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 쪽으로 관심이 더 쏠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20일과 60일이 딱 붙어 있고요. 자, 제법 강하게 올라왔던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양호한 조정인데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16만원까지 처질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16만원을 지켜낸다면 반등 시도 나오고 조금 왔다갔다 횡보 기간 거치다가 반등 가능한 상황인데 16만원을 예를 들어서 세게 밀어버린다면 다시 지지부진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만원 그 이전에 지금 현재 20일권 이탈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닥터케이는 최근에 15만 4,500원에서 매수해서 17만 찍고 내려온 거 보고 16만 6천원에 매도 다시 16만 그죠? 여기 한 3천원 4천원권에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 야, 지금 두번 매도했고요. 한12% 정도 수익 났고, 다시 눌리는 거 보고 21권에서 조금 고민하다가 16만 9천 원, 그리고 16만 7천 원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 16만 8천 원 정도 단가 되겠죠. 소폭 천 원 정도 하락 중인데, 자, 중요한 것은 내일이라도 강하게 밀리면 좀 좋지 않고, 닥터케이는 16만 원권 정도 훼손하면 비중 줄이는 한 마이너스 5% 이내에 손실로 그냥 국한 지어버릴 겁니다. 미리 들어갈 때 그렇게 시나리오 작성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밀린다면 줄여나갈 겁니다. 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 전략 참고 충분히 된다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타야 여기 상황처럼 저항권 돌파해내면서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홀딩 가능하겠으나, 여기서 밑으로 쳐져버린다면 실패입니다. 상승 전환 실패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비중 좀 줄였다가 다시 돌아서는 모습 보일 때 비중 늘리는 전략,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다. 최근에 기관에 관심은 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셀트리온을 그래도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그죠? 아우들인데 나름 주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마찬가지로 중요 변곡점 구간인데, 저 밑에 일단 이평선들 깔아놓은 상황이니까 한번 치고 간다면 추가 상승 가능한 구간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리 뚫었어요, 60일을. 그래서 닥터케이가 셀트리온 좀더 길게 들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 다시 사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데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참고로 한 부분이 있다. 여기를 돌파, 60일 돌파해 버리고 가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좀 그런 상황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밀리는 상황 보고 바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만약에 60일권을 돌파해낸다면 18만 5천원권까지 단기 상승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고, 처져버린다면 16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 20일권인 49,300원권 여기를 잘 지지한다면 돌파 시도 넣을 때 5만 5천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잠깐 체크해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건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전전일에 반등세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리는 상황 별로 좋지 않고요. 그에 비하면 유럽권은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양호하게 반등 시도 나오면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자, 상해 종합도 좀 많이 밀려요. 여기 보시면 0.89%로 강하게 음봉을 밀리고 있는데, 60일 깨고 오늘 만약에 밑으로 밀린다 하면 상당히 좋지 않고, 자, 일본도 전고점 인근에서 양호한 조정이긴 하나, 밑으로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면 조정폭 제법 남아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해외 시장도 상당한 변곡점 구간이다. 우리나라 시장도 240일 권역인 2100 권역에서 조정받고 있고, 다음 주 정도까지도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2050만 훼손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코스닥은 크게 밀리려는 상황입니다. 중요 변곡점입니다. 위로 올라타지 못하고 밑으로 깨진다면 상당한 부담 있는 또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최근에 많은 이슈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광고 넣을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이어서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